자, 지금 자유계약인 선수 누구 있죠? 곧 자유계약인 선수 메시, 아구에로, 이강인 자유계약인가요? 이제? 계약 끝나나? 바이날두, 데파이도 자유계약인가? 알라바, 보아탱도요? 라모스도? 왜 이렇게 많아? 메시 유벤투스는 어떠냐? 호날두랑 메시랑 말년에 뛰는 거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망해요 팀. 왜냐하면 호날두가 욕심이 많아서 메시가 패스 안 줬다고 화내요. 메시가 중거리 빵 때려서 빗나갔다? 그럼 호날두가 화납니다 무조건. 맞아, 날두가 프리킥 뺏을 수도 있어. 메시가 찬다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호날두가 저기 한 20m 뒤에서 갑자기 존나 뛰어와가지고 빵 깔 수도 있어요. 메시가 어디 갈까? 우선 맨시티가 제일 유력하죠. 우선 알라바는 레알이죠. 알라바는 거의 레알에 가닥 잡히지 않나? 바이날둠은 바이날둠은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쿠만 따라 바르셀로나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쿠만이 데파이, 바이날둠, 바르셀로나 노리고 있다 하지 않았나? 맞죠? 아구에로는? 아구에로는 이게 또 그게 있거든. 잉글랜드에서 네로라는 스트라이커가 막 하부팀으로 갈 때가 있잖아. 베르바토프도 갑자기 맨유에서 풀럼 갔고, 아구에로가 더 잘하지만 뭐 그런 살짝 EPL 밑에서 이렇게 뛴 적이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설도 있고 하지만 웨스트햄 안 가나? 웨스트햄 챔스 가봐. 그럼 아구에로 같은 공격수 하나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토니오가 잘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아구에로 링가드 보는 건데. 와, 아린 조합. 얼마나 이름도 이쁩니까, 아린 조합. 근데 또 아스날, 솔직히 아구에로를 아스날을 보내잖아요? 말년을 점찍고 있는 공격수들이 3명이 되는 거야. 오바메양, 라카데트, 아구에로? 셋 다 골골 될 텐데? 골 넣어야 되는데 골골 될 거예요, 셋 다. 토트넘은 가봤자 해리케인 밑에서 살아야 된다는. 아, 근데 해리케인이 이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다, 그건 잘. 해리케인 손흥민은 그냥 뭔가 떠났으면 좋겠는. 사실 토트넘 팬보다 손흥민 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아, 물론 그건 있어. 옛날 박지성 선수도 맨유에 있었을 때 박지성이 떠나도 맨유 팬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토트넘도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 손흥민이랑 해리케인은 좀 이제 트로피가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뭐 왔네요. FA, 이게 FA 베스트 11이야? 페르난지뉴 있구나. 드락슬러도 있고. 챔스 우승하기 우승 스쿼드 아님. 앞에 3명이 아르헨티나야. 셋 다 거기 가면 되겠네. 리버 플레이트 가면 되겠네. 알라바, 라모스, 보아탱은 좀 사기네요. 그러면은 미네네 센터백 누구 있어? 우파메카노 오고, 쥐일레 있고, 아, 파바르 리카도 있구나. 와, 그러면은 이제 보아탱 알라바 떠나도 되겠네. 후보는 없나? 일단 지루, 차라노글루, 가르시아, 이브라이모. 이브라이모비치 또 재계약 그거구나. FA구나. 이재성도 FA예요? 이재성 이제 게임상에서 보면 맨날 EPL 하위팀 가는데. 라모스는 어디가? 이제 보니까 라모스는 거의 어디 갈지 가닥도 안 나오지 않아요? 그 어느 팀 주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모스 잔류 얘기 안 나와? 맨유설이 있어요. 은퇴는 좀 이르지 않나? 라모스 실력으로. 파리도 괜찮고. 내가 첼시가 챔스를 갔다면 첼시도 재밌지 않을까. 아니, 근데 라모스는 뭔가 레알에 있을 느낌인데. 아니면 세비야 가면 되지, 라모스. 마침 세비야 지금 또 4등이겠다. 챔스 가겠다. 라모스 또 옛날 생각으로 세비야 가도 되고. 보아탱? 보아탱은 독일 저명한 곳 가지 않을까요? 보아탱 옛날에 어디 있었지? 함부르크, 헤르타베를린 이런 데 있었어가지고. 함부르크는 2부리그잖아.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 선수들이 모두가 말년엔 거의 막 터키 많이 가더라고. 왠지 모르겠는데 터키 리그 많이 가서 막 하더라고요. 보아탱 맨시티 출신이었는데 맨시티에서는 그닥 좋은 행보를 보이지 못했죠. 맨시티 가도 지금 자리 없어. 스톤스, 아케, 디아스, 라포르테 이렇게 있는데 물 날라야 돼요 지금 맨시티 가면. 돈나룸마는 돈나룸마? 맨유 가면 물론 딘 핸더슨에게는 기절할 만한 소식이지만 베에아가 떠날 시점이라. 파리도 그러네. 파리 지금 나바스 잘 막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첼시는 왜 가? 맨디 케파가 있는데? 맨디 케파가 있는데 또 첼시 가는 건 그거는 포화 상태죠. 토트넘이 딱 맞긴 한데 키퍼가 이제 요리스 빠이빠이 토트넘 지금 유로파도 갈까 말까 해가지고 모르겠다. 돈나룸마 유벤투스 나쁘지 않아. 그러네. 돈나룸마 유벤투스. 사실 돈나룸마 입장에서 제일 이상적인 거는 유벤투스 아닌가? 제춘이가 아직 잘하긴 하는데. 그러게, 좀 애매하네요. 유벤투스가 완벽을 추구하고 싶다면 돈나룸마를 사겠죠.
인천 유나이티드 나쁘지 않죠. 아, 근데 인천 유나이티드 가면은 병산 골키퍼한테 밀릴걸? 한국 음식 삼겹살 맛보면은 멈추지 못할지 않을까. 지루는 또 어디 가지 않을까요? EPL 하부팀 가지 않을까? 웨스트햄 가도 되지 않을까? 요긴하게 쓸 것 같은데요. 지린 라인, 어? 지루 링가드 라인 있네. 다시 아스날? 아스날 다시 가면은 아스날 팬들 기절한다니까. 다비드 루이스요? 아 그러네, 다비드 루이스도 좀 어디 갈라나? 울버햄튼? 울버햄튼 같은데 어떤? 막 유로파팀 울버햄튼이나 아스톤빌라? 그래 뭐 이런 좀 리즈 막. 그래서 이강인은 어디 가냐고. 아 근데 이강인이랑 손흥민이랑은 이적설이 계속 나긴 하는데 전혀 감을 못 잡겠다. 너무 막 필요한 적절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래 이강인도 유벤투스고 손흥민도 유벤투스 설 있고 이강인 PSV 막 이런 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PSV 막 AS 모나코 저런 데 가면은 막 우리 지금 포르투 잘하고 있는데 포르투 딱 보면은 어린데 잘한다 이런 느낌 있죠. 어린데 잘하네 이런 느낌들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리버풀도 살짝 휘청거린다. 어떡하냐. 리버풀 공중분해 시간인가? 못 가면은 이제 클롭 서서히 소리 나오고 제라드가 갑자기 리버풀 감독으로 오겠죠? 리버풀 이제 한 2, 3년 해먹었으니까. 아 근데 교체도 지금 세대 교체도 잘 되고 있는데. 아닌가? 안 돼서 7인가? 반다이크 부상부터 센터백 줄 부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전 좀 너무 이번 시즌에 운이 없었다. 수비가 없는데 무슨 축구를 해. 그래 그래서 로브렌 보냈으면 제대로 된 센터백을 바로 샀어야 돼. 그게 좀 문제예요. 그때 바로 사오지 못하고 겨울에서 급박하게 소일고 외양간을 고쳤죠. 토트넘은 뭐가 제일 문제냐고요? 토트넘의 문제? 너무 축구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전술? 초반엔 좋았는데 이게 중후반 갈수록 그러니까 너무 축구를 하는 사람만 하니까 그 사람만 막으면 돼요. 중후반 가면은 시즌 중후반 되면 다 파괴되거든. 이론적으로 조금만 가면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 좀 난 슬퍼. 리그가 또 끝난다는 게 뭔가 그거 있어요. 나는 그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시즌이 끝나면 나이를 먹는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 내 취미는 이쪽이다 보니까 나이가 이때 먹는 것 같아. 아 올해도 시즌이 하나 끝났구나 해가지고. 여름에 뭐 있잖아요? 유로가 이번에 하나? 올림픽도 하고 유로도 하나? 아 K리그 보죠. 또 해외 축구랑 축구 국내 축구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K리그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 아 이제 10경기도 안 했나? 이제 10경기 했나 그래가지고. 볼 거 많죠. 유로 피온 카드 나오면 좋겠어? 무조건 나오지. 제발 링가드 카드. 제발 링가드 카드. 나오겠다 링가드 카드. I wanna be happy. Happy. Happy.